대단히 반갑습니다. 상당히 고맙습니다. 우리 미키광스 TV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플러스 알림 설정까지. 미키광스 오우야. 야, 야, 일로 와봐. 혹시 가게에 삭힌 홍어 있어? 홍어 저희 외국산 파는 거 있지. 라면 끓일 때 10개 정도 넣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끓이세요? 어, 오케이. 요거 너무 많이 넣으면은 좀 의심하잖아. 한 두 달 삭힌 거. 한 10개? 어, 10개 정도. 더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더 넣어도 돼요. 아야, 냄새. 야, 그럼 냄새 너무 심하다니까. 의심. 아, 조금만 넣어요, 그냥. 어, 의심 된다니까. 10개, 좀 더 정도. 아, 요거 여섯 개 반만 더. 야, 이거 냄새 나니까 빨리 냉장고 들어가. 싸가지고, 금지 싸가지고. 심하니까.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해? 저 어디 냉장고나 집어넣어 빨리. 홍어 라면 먹어봤어? 아, 저는 홍어 좋아해요. 띠리띠리형은 좀 약간 냄새 나는 거 못 먹잖아. 아, 비유가 돼가지고 아예 못 드세요. 그 홍어를 밑으로 가게 해. 저거. 아, 보이게? 어. 유튜브 몇 번 찍다 보니까 대충 어떤 기분으로 가는지 알겠지? 조금 알아요. 아직 완벽하게 모르겠어.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사장님이요? 어. 아니, 뭔 냄새야 이러면 뭐라 그럴 거야? 우리가 맛이 난 거죠. 이 정도 홍어가 들어가서 나가면 사람들이 어떤... 아우, 바로 그냥 냄새 집어던지. 바로 집어던질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삭힌 거예요, 근데. 다른 거에 비해서. 냄새 맡아. 야. 그래? 좀 더 넣을래? 아, 그래, 좀 더 넣어, 그러면. 나는 먹을 줄 알아. 맛있어. 풍기, 네가 봤을 때 라면 끓일 때. 오. 왔어, 나왔어. 화장실에서 나왔어. 형! 어디 가냐고요? 아, 오케이. 야, 끝났어. 오, 끝났어요. 저는 맛있어. 약해요? 다 넣을까요, 그냥? 딱 좋은 것 같아요. 딱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심하면 처음부터 의심을 할 것 같고, 먹었을 때 괜찮은데 뒤에 이제 냄새가 확 올라오니까 그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맛있어요, 근데. 청국장 같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라면인 건가? 다 좀 넣었어? 다 넣었어요. 오늘 매출이 많으신가 봐요. 많으신가 봐요. 돌아요. 와.
이게 뭐 냄새 같은 건 나진 않죠? 냄새? 예. 나 지금 좀 저거 뭐야 코가 막혀가지고. 자, 너 이거 라면 만든 거야? 라면 사리 그냥 맛있어요? 아씨 코가 막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야 아니 구린 내가 난다니까? 그럼 뭐해? 뭐 조개가 상한 거예요? 네 여기다 뭐 이상한 거 넣었지? 내가 아까 가리비 그 이상한 거 벌어진 건 빼놨었는데 버렸어요 제가. 근데 왜 라면 삶았는데 이상한 냄새 나지? 뭐 된장 비슷한 냄새 나는 것 같은데. 너... 이게 지금 저녁에 찍는 건데 지금 상한 조개가 그러면은 낮에 다 판매가 됐다라는 건데. 아니야. 아, 진짜 맛있네. 청국장 맛 나면서 나중에 파스 맛이 약간 나는. 아, 이거 방송 될라나 모르겠네. 음식이 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잠깐만. 니네 여기다. 야, 요 새끼들 우리 밑에다가 잠깐만 이거 문어 아니에요? 아이씨, 아이씨. 야, 나 홍어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누가 이거 홍어를 했어? 아, 나 코가 막혀갖고 이거. 야, 이 새끼들 밑에다가 많이 들어라며 이거. 아이씨, 너 홍어를 안 좋아해? 칼긴 파는데. 너 내가 안 좋아하는 거 내가 안 좋아하는 거 알면서 네가 넣지? 아, 근데 갑자기. 단양 박재범이 자기가 홍어 넣는 거 어떠냐고 몰카하자고 몰카하자고. 야 제가 안 그랬어요. 잠깐만. 너 얼음물도 네가 들어간다 그랬지 내가 들어갔어? 제가 안 그랬어요. 야야 아니 이렇게 라면 찍으려고 하는데 나한테 와가지고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자기가 뭐 보이고 싶으니. 야 넌 이제 제가 안 그래 방송 보지만 이 잠깐 사이에 광수랑 또 짜가지고 사장을 골탕을 먹여야 돼. 야. 제가 짠 건 아니에요. 시나리오는 제가 아니고. 내가 형은 누굴 믿어요? 내가 볼 때 네. 싫어하는 거는 몰라. 네. 홍어를 내가 네, 네. 지금까지 우리 홍어 먹어본 적이 없잖아. 정확하게 맞추셨네. 자 어쨌든 단양 박재범의 기획으로 라면에 홍어를 넣어봤습니다. 와후. 방수로 그냥. 안녕하세요. 미키나톤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제가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